프로그래머, 애널리스트, 아나운서, 청와대 행정관까지 다양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매 순간 부딪히고 도전해온 삶의 방식처럼 치열하게 발로 뛰며 국민들과 소통하려 합니다. 지난 4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를 제대로 서비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축하일까? 최고위 당선? 제 손의 무게. 초선 때 4배? 삶이 힘들 때. 늘 그래왔어요. 네. 나의 최장점. 인내, 참을성. 별명이 뭐야? 원래는 소프트 카리스마. 조용한 쌈딱. 내게 정치는? 아이들 미래. 나의 초심은? 나의 초심은 물러서지 마. 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섯 자로 줄이니까 힘드네요. 네. 저는 정말 뭐 그냥 평범했어요. 뭐 아버지 직업 때문에 이사를 좀 많이 다니고 초등학교를 7군데 다녔는데 그 창문에 어머니 머리가 보이면 그날은 전학을 가는 날이에요. 어떤 학교는 뭐 한두 달 만에도 전학을 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귈 시간이 없어서 주로 이렇게 이런 들판에서 혼자 놀았던 기억이 많고 어떤 날에 이렇게 혼자서 바람을 후 하고 이렇게 불면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바람의 아들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좀 엉뚱했죠 어린 시절은. 대학 시험도 보고 학교도 합격도 해봤고 근데 뭐 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서 군입대를 결정을 하고 20살 되던 해 1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제대할 무렵쯤 돼서는 이제 아마도 다 망해서 집은 어딘가 월세로 이동을 해 있던 상태였고 뭐 제일 어려웠던 건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매다가 그 신문배급소를 들어가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다시 재기를 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나면 6시에 식사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또 다른 직장을 가서 일을 하고 할 때였는데 내가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 들었죠. 제가 한 번은 빗길에 크게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빗길에 엎어진 신문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때는 정말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 반장 형님이 계세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신문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지금 신문이 문제냐 빨리 들어가서 치료부터 해라 라고 저를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겁이 나니까 저는 신문 부스를 확 줄였어요. 거기를 나와서 고시원으로 옮기려고 할 때쯤 돼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 금액이 제가 했던 거에 두 배인 거예요. 저 100구밖에 안 돌렸습니다 했더니 그 반장 형님이 너를 위해서 100구씩 따로 돌렸다. 그래서 너 나중에 공부할 때 보태 쓰라고 그 형이 주는 용돈이니까 잘 받아가. 그래서 삶에서 좀 어려운 시기에 꼭 한 사람씩 나타나서 저를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저는 잘 살아야 돼요. 네. 거래소에는 지수 분석을 방송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들이 있었고 저한테도 그 기회가 와서 이제 방송에 출연할 기회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걸 보고 선배들이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야, 너 방송 잘하더라. 해봐라.
마침 회사가 MBC가 맞은편에 있었어요. 정권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섰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종편 출범, 미디어법 개혁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회사가 어수선해졌어요. 갑자기 선배가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노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랑 상의를 했죠.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 소신껏 행동해라. 쪽팔리지 말고. 노조에 들어간 순간 하고 있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잘렸죠. 그럼 뭘 했어요? 뭐 사업부, 광고 영업, 예능국에 들어가서 기획 PD, 그 다음에 후배 밑에 AD. 그래서 저는 이력서 떼잖아요. 아나운서로 안 나와요. 저는 사업부의 UHD 전환전략부 차장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기지창은 있어요, KTX에. 이제 그 기지창에 강릉 가는 기차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 기차를 여기서 출발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민들 4만여 분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들고 1년 넘게 뛰어다니면서 결국 매일 강릉 가는 기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열차를 출발시키게 됐어요. 뭐 GTX의 역을 하나 늘리기도 했고 강남까지 가는 대심화 도로를 유치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게 잘 진행된다면 저희 지역은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크게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방송법도 통합방송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IPTV, OTT가 다 따로 놉니다. 어떤 건 전기통신사업법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하고 다 따로 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통위, 과기부, 문체부의 기능들이 통합된 미디어부를 만들고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고 이거를 통해 산업을 진흥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좀 미리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 쌓는데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당이 실용주의 정치로 나아가면서 민생을 더 살피는 그런 정당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를 위해서 반드시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제 정치적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는 뭐 잠깐이긴 했는데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학교로 가고 싶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자. 이게 제 정치적 또는 제 어떤 삶의 미션 같은 겁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한준호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치, 국민의 희망을 주는 정치를 서비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한준호. 지금까지 22대 국회의원 한준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